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날씨가 되게 이상해. 바람도 많이 불고 어둡고. 아이씨, 날씨 때문인가? 기분이 좀 다운되네. 날씨는 날씨고 우리는 우리니까 오늘은 우리가 D키. 저번에는 우리가 G키를 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플랫과는 반대로 플랫에서는 점점 아니다. 플랫과는 반대가 아니지. 똑같지. 자, 아무튼 D 키는 파가 샵이 되고 도가 샵이 돼. 그치? 그러면 레부터 시작하니까 자, 오선지를 그려보자.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까지. 그러면 D, F. 아, 벌써 어두운 기운이 나네. 이거 마이너 스케일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치면 솔, 라, 시, 도, 레. 내 영상을 많이 보내든 알겠지만 이거는 바로 도리안의 소리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메이저 스케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파에다가 샵을 시켜주고 도에다가 샵을 시켜주자. 그러면 D, E, F 샵, G, A, B, C 샵, D. 이거야. 아, 오랜만에 노래를 하니까 노래가 잘안 되네. D, C샵, B, A, G, F샵, E, D, D, F샵, G, A, B, C샵, D. 이게 바로 D 메이저 스케일이야. 여기서 우리는 파샵이, 그러니까 F샵이 G에서 플랫이 아니고, 이게 못 배운 애들이 또 이렇게 그린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G의 플랫을 그린다고. 요거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도도 레에서 플랫된 애가 아니고, 레에서 플랫된 애가 아니고, 이 C샵은 레에서 플랫이 아니야. 도가 샵이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릴 때는 이렇게 D, E, F샵, G, A, B, C샵. D 이렇게 그려야지 돼.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솔페지라고 하는데 개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아니면 레미파샵솔라시도샵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D-E-F샵 G-A-B-C샵 D. 미국에선 이렇게 불러.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는 이렇게 불러. F샵, G, A, B, C샵, D.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리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뭐야. 이거 안 보였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건데. 에이씨. 암튼 뭐, 이거를 너희들이 잘 그려보도록 해봐. 알겠지? 그래서 D 메이저 스케일은 파샵이랑 도샵이 있다는 거 기억해두고, 레에서부터 레에서 끝나가지고, 파샵이랑 도샵에 도에다가 파랑 도에다가 샵을 시켜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D 메이저 스케일을 그릴 수가 있어. 오케이? 안녕.